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전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15760번이고요. 현재 시각 7월 16일 2시 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 되겠고요. 오늘 0.2% 하락흐름이에요. 요새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전력난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한점 빼고 다 간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발전도 있고 그 발전된 그 뭡니까 전력을 또 보내는 송전도 있고 또 그걸 또 하는 배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송전하고 배전 뭐 이런 데는 다잘 가는 것 같은데요. 발전도 잘 가요. 발전도 원자력이나 이런 데 되게 잘 가요. 그죠?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거잘 가고 송전이나 뭐 배전 이쪽으로도 이제 다잘 가는데 야, 진짜 한 점만 못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이슈나 이런 부분들 보면 최근에 자꾸 이야기 나오는 부분 중에 가장 큰게 이제 전력난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력난에 지금 허덕일 수 있는 이유, 허덕이는 이유, 결국에 이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 공급에 만약에 한울, 신한울 원전 1호기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뭔가 이제 승인이 났다면 이렇게까지는 쪼들리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런 탈원전을 고집을 하고 승인을 안 해줘서 지금 전력난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또 덥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폭염이 진짜 다음 주, 야, 근데 요새 진짜 여러분들 날씨 와 장난 아닙니다. 비가 오다 마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꿉꿉해서 더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뭐 폭염 엄청나게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요새 날씨 정말 덥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이거 길 가다가 진짜 한낮에 쓰러져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그런 날씨예요. 그래서 폭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전력난 때문에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원전주들이 많이 갔잖아요. 원자력 발전 쪽이 많이 갔고 오늘은 이제 전력 설비, 송전이나 배전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설비나 이런 이제 전기 이런 회사들이 오늘 또 급등이 나와요.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도 또잘 가고요. 옴니 시스템이나 누리플렉스, 피아스텍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되겠고 전력 설비 쪽에서는 뭐 일진전기가 오늘 좀 대장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일진전기 뭐 하는지 한번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는 각종 전선 전력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종합 중전기 제조업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수배 전반 뭐 이런 것들 변압기 개폐기 뭐 송배전선로 이런 회사들은 되게 잘 가요. 네, 되게 잘 가는데 유일하게 안 가는 게 이제 한국전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전력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코 이제 한전의 여론에 있어서는 한전한테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한전이 죄가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전력 만들어서 싸게 공급해준 죄밖에 없지. 뭐 전력을 뭐, 전기료를 올리고 싶은데도 일단 뭐 막으니까 못 올리는 거고. 뭐 한전이 죄라고 한다면 열심히 전력을 생산해서 비싸게 원재료 떼다가 열심히 생산해서 싸게 공급해준 죄밖에는 없죠. 그래서 전력난이 한전에 뭐 악재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바뀔 수 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부분들 다시 또 재고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전기료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다시 또 생각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전력난에 대한 문제가 한전에게는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악재였으면 벌써 주가 떨어졌겠죠. 그죠? 이런 사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으면 이미 시장에서는 우려감이나 이런 것들이 선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전혀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안 좋다, 올해 뭐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 앞으로도 컨센서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안 좋은 이야기들은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는데 주가는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서럽기는 한데, 그래도 또이좀 버텨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력난에 있어서 메인은 저는 한전이라고 보는데, 한전 빼고 진짜 나머지는 다잘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당연히 뭐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종목은 다 작은 개별주니까는요, 이런 쪽으로는 아무래도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거고, 한전의 시총은 16조니까 당연히 뭐 슈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 요거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팁 하나 드리면은, 저거 테마 검색기거든요. 무료 어플이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오신 다음에 테마 검색기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고, 모바일 버전도 있으니까 뭐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무료 어플이라서 누구나 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동향 파악하는 데는 뭐, 아주 기가 막히니까는요, 필요하신 분들은 갖다 쓰시고. 아무튼 이제 한전은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도 천천히 뭐제갈 길을 가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 한전의 방향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종목이 나아가고자 하는 나아가고자 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과연 한전이 하방을 보고 있느냐, 상방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 저는 상방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하방은 진작에 끝났고요. 작년 연말에 끝났고요. 이런 부분에 매물 있으니까 올라가다 쉬고 올라가다 쉬고 올라가다 쉬면서 점차 이제 상방을 지향하고 있는 그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안 좋은 것도 알고 다 알지만, 지금은 상방을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라서 이런 방향성만 훼손 없으면은 저는 한전은 중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지금 자리 충분히 매력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슈팅 준다면 27,000원, 27,500원 여기서 또 가로막힐 거예요. 여기서 이게 학습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학습 효과. 여기만 가면 내려오고 여기만 가면 내려오고 하면서 사람들 인식에 이제 그게 박히는 거예요. 아, 여기만 오면 주가가 떨어지는구나. 여기만 오면 떨어지는구나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여기만 오면 또 떨어지겠지라고 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매도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저걸 이제 돌파를 하겠죠. 언젠가는 돌파가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저 구간에서 두들겨 맞고 밀리고 두들겨 맞고 밀리면서 이런 이제 매물 소화도 함께 하는 거고요. 학습 효과도 개인들한테 심어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 여기니까 팔았는데 주가가 급등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 와서 저항을 받으니까 올라오면 여기서 두들겨 맞겠지 하고 팔았는데 갑자기 이거 뚫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습 효과나 이런 부분들, 이런 이제 부분들을 자꾸 심어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7,000원하고 27,500원이 확실한 이제 저항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은 언젠가는 좀 돌파해서 가는 그림들이 나오겠지만,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어떤 이슈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구간을 이제 강하게 뚫어주느냐 아니면 맞고 또 밀리느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첫 번째 포인트가 저는 9월달에 있다라고 보는데, 9월달에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이 부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또 부각될 수 있단 말이죠. 이번에 블랙아웃이나 또는 이 전력난을 겪으면서 4분기에는 야,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여론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꼭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원전 정책, 이거 탈원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고해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원전이 싸요. 전력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원전이 싸요. 석탄 다음으로 싸요. 석탄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원전이 싸고, 그 다음에 LNG가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이거든요. 이런 순서인데, 지금 이제 원전이 그나마 이제 싸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발전을 할수 있고, 이런 신재생이나 이런 것들은 비싸면서 불안정하죠. 왜냐하면 이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안정적이면서 경제적인 거는 이제 원전이 최고인데,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좀 탈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사실 원전이 맞는 것 같아요. 원전이 맞는 것 같고, 그런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상승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좀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좀 버티면은 좀 빛을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문제는 이제 시간과 과정이 많이 좀 소요된다라는 건데, 항상 그래왔듯이 한전은 이런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이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만 좀잘 지켜준다면 또 이슈 나오면 한번 정도 튀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이렇게 기간 조정, 이렇게 이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가면서 이런 매물 소화도 좀잘 되고 어느 일정 시점엔가는 또 방향성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밑으로 훼손해서 내려가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주가의 패턴이 깨져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또 흐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흐름들 방향성은 최대한 좀 지켜나가 주는, 가운데 슈팅을 줘야, 아무래도 시간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주가나 이런 부분들 좀 떨어지고 있는데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뭐 적은 거래량이고 하락폭도 제한적이고 외인들 기관들이 일부 좀 매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오일선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지지받고 있고 뭐 매도량이나 이런 것도 얼마 되지 않고요. 단기적인 방향성 일단 상방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오늘 조정을 쉬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그냥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지난 6월달 3분기 전기 요금을 앞두고는 한 2만 3천원대 요 정도에서 다졌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올라섰는데, 이제 9월달을 앞두고는 한 2만 4천원에서 2만 5천원에서 좀 바닥을 다져가네요. 저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2만 4, 5천원대에서, 바닥을 좀잘 다지고, 또, 이런 이슈가 생길 때 거기서 또 다시 한번더 2만 7천원을 돌파하러 가는, 그런 그림들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방향성만 좀잘 지켜진다면은, 한전은 전혀, 문제를 삼을 게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오래 걸리고 좀 지루하고 전력난 속에서 제일 좀 수혜를 못 보는 그런 이제 소외감도 큰게 사실이기는 한데, 한전만의 또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죠. 뭐 안전성이라든지 뭐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만큼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또 보상받고 또 돌아오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상승으로 또 돌아오는 시기 또한 분명히 또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상 이제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항상 주주님들 성공 투자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7시 33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히 댓글로써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아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추천 나오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장의 모든 테마를 그 어플리케이션에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급등하는 테마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